스트롱이라는 태그를 보겠습니다. 스트롱이라고 적으시고 스트롱 태그는 텍스트를 굵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B 태그도 하나 있어서 B 태그는 텍스트를 굵게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스트롱 태그나 B 태그나 동일하게 굵게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스트롱 태그나 B 태그나 텍스트를 굵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 줄로 표시됐네요. BR 태그를 안 적어서 그래요. BR 태그가 안 들어가니까 한 줄로 표시됐어요. BR 태그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라도 넣어주시게 되면 줄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스트롱 태그나 B 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텍스트가 굵게 나옵니다. 다음 또 다른 의미로 또 뭐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태그가 EM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EM 태그는 텍스트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태그로 똑같이 보여지는 태그로 I 태그, 이탤릭체가 있습니다. I 태그는 텍스트를 기울입니다. EM이나 I 태그는 동일하게 이것도 BR 태그 적을게요. BR 태그를 넣어주시고 BR 태그 위에도 넣어주시고 BR 태그 안 넣으면 줄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EM 태그나 I 태그를 넣어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텍스트가 기울어져서 보여집니다. 굵으면서 기울어지게는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중첩해서 쓸 수 있는데 스트롱 쓰시고 스트롱 안쪽에서 다시 뭐 EM 쓰셔가지고 굵게 기울임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굵으면서도 기울어지게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굵게 기울임 굵어지면서도 기울일 수가 있죠. 쓰실 때는 스트롱 적었으면 그 스트롱 범위 안에서 다시 EM을 적으시고 EM 범위 안에서 텍스트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용문을 만드실 때는 블록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 문단을 만들어서 예를 했는데 여기도 BR 적을게요. BR 적으시고 Q 태그 넣으셔가지고 인용문 만들기라고 적어보시고 여기도 BR 넣을게요. 자 인용문 만들기라고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따옴표가 들어갔네요.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Q 태그 넣으셔가지고 인용문 만들기 해서 따옴표가 지정되도록 또 만들어봤습니다. 마크 태그를 한번 보시면 마크 태그는 형광펜으로 색칠해요. BR 태그 넣을게요. 마크 태그는요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다음 루비라는 태그를 넣어 볼게요. 루비라는 태그를 넣어 주시고 루비에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대 한자키 누르셔서 대 한 한자키 누르셔서 한 민 한자키 누르셔서 민 국 한자키 누르셔서 국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태그를 RT라고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먼저 루비라고 하는 태그를 적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를 넣어주신 다음에
RT, 루비 안에서 RT입니다. RT 태그를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표시되는 구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자 위에 주석이 달렸죠? 대한민국이라는 한글로 주석이 달렸나요? 네,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웹페이지에서. 그리고 약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ABBR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봤어요. ABBR에서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타이틀에다가 약자를 풀어서 적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 적으시고 여기에 IoT라고 적어보겠습니다. IoT IoT라고 적고, 그 다음 B 태그 다음에 IoT란 내용을 더 적어볼게요. IoT란 각종 사물의 내용을 적었고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IoT란 각종 사물의 센스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있는데, 좀 전에 적었던 IoT가 도대체 무슨 약자야?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IoT라는 글자 위에다가 딱 올리시게 되면 밑에 설명글이 나오죠? Internet of Things라고 나와집니다.